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쪘던 거예요. 그래서 살이 어느 정도 빠지기는 했어도 이게 늘어난 뱃살과 진짜 운동을 1도 안 해가지고 몸에 근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는 언니가 좀 건강하면서 탄력 있게 그리고 좀 이쁘게 살을 뺄수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뭐 운동을 해도 계속 먹는 게 참새끼를 다 먹다 보니까 한번 먹을 때또 과식하게 되고 밤엔 또 배고파서 또 야식 먹게 되고 또술또 많이 먹고 아내분은 권유가 있었고 이제 그동안 몸이 좀 많이 불어난 상태여서 그걸 이제 좀 줄이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애둘 낳고 지내다 보니까 직장 계속 다니고 계속 워킹맘이었어요. 그런데 딱 39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아침에 마트 한번 갔다 오면 오후에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몸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한 번만 해볼까? 치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살이 많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이전의 모습보다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둘째를 계획을 했고 당당한 아빠의 모습이 그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 준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시작했습니다. 스피닝을 한 2년 넘게 타고 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제가 또 갑자기 일을 하게 돼가지고 운동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또 점점 찌게 되고 건강이 또안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살아보자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튀기는 그런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챌린지가 끝나고 실제로 먹었는데 우와 막이 맛이었어 이렇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저의 최애 음식이 바닐라 드림이 돼서 바닐라 드림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화이버지를 먹으면 확실히 살이 안찔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화이버지를 먹으면 변 색깔이 일단 달라요. 진짜 황금 색깔? 남편이 모임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리가 많은 거예요. 저는 못 먹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프로틴 먹고 유미를 먹고 그렇게 견뎠어요. 밥 먹는 거를 못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먹고 싶은 메뉴들이 너무 많았는데 유산화 제품들을 먹으면서 배는 안 고팠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영양이 채워져서 그랬겠지만 배는 안 고팠는데 입이 너무 고픈 거예요. 일단 라면 너무 좋아했고 초콜릿도 진짜 좋아했는데 제가 진짜 좋았던 건 뉴트리미 더치 초콜릿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그중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은 코키넌 제품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실질적으로 마음이 몸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제품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인증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하면서 딱딱 맞춰서 먹으니까 아, 확실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무조건 공복 유산소 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러닝머신도 구매하고 아기가 있으니까 솔직히 여유롭진 못했어가지고 저녁에 신랑 오면 무조건 나이 두세 시간만 좀 자유시간 달라 해가지고 무조건 헬스장 가서 두세 시간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근력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이드 플랭크를 이제 거기서 보고 하는데 이게 어깨랑 발 미는 게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요가 매트가 좀 구멍이 난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 그 홈트 있잖아요. 그게 쭉 해보니까 쉬운 날이 있고 어려운 날이 있더라고요. 쉬운 날엔 한 세트 더 해주고 크롭탑을 입는 게 조금 그 로망이 있었어요. 한겨울에도 니트 크롭탑 그런 게 입고 싶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복근이 11자 복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홈트 외에 추가로 복근 운동을 했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 했습니다. 그 15분 트레이닝 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틀어놓고 똑같이 한번 FM대 따라해보자. 그것만 해도 되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땀도 엄청 많이 흘렸습니다. 팔굽혀펴기라든가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 맨몸 위주로 많이 운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금 식탐이 좀 있어가지고 배가 불러도 막 먹고 그랬거든요. 한 끼나 두 끼를 쉐이크로 대체하니까 몸에 가벼움이 있어서 좋고 운동을 정말 1도 안 했었어요. 진짜 몸에 근육이라고는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힘듦을 약간 즐기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은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습관을 잡아준 게 진짜 유산화 챌린지가 도움을 진짜 많이 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조금 상쾌하게 좀 일어날 수 있고, 전 잠을 좀잘못 자는 스타일인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생활이 조금 더 활기차지고, 몸도 좋아진 게 느껴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딱 옷을 입으러 왔는데 이제 배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아침에 일 나갈 때 몸 찌푸드하고 그랬는데 지금 좀 많이 가벼워요. 확실히 얼굴이 반쪽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와, 정말 내 얼굴이 묻혀 있었구나. 제가 예전에 못 입던 옷들을 다시 입게 되고 아무리 건조기에 돌려서 줄어들어도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져서 10kg 가까이 또 빼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발자국만 가도 좀 힘들다, 버겁다 좀 이러는 게 느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사라지고 또 허리 아프고 뭐 무릎 아프고 이런 것도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체중이 감량되다 보니까 관절에 이런 것도 무리가 또 없어지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살이 찌고 나서는 솔직히 옷을 안 샀어요. 그냥 그런 핏의 옷을 입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원래 제가 조금 붙는 옷을 사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살이 찌고 나서는 붙는 옷을 못 입겠는 거예요. 살이 좀 빠지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허리도 좀 강조하는 옷도 입을 수 있고 예전 옷을 확실히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계단 오르기도 평소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3층만 올라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집이 딱 9층인데 한 두세 번 정도까지도 해도 안 힘들고 체력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뉴트리 밀을 거의 25일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삼시 세끼를. 몸이 너무 가벼움을 느꼈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저는 시간이 꽤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을 벌었고 네, 건강도 벌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원하지 않나요? 나의 20대? 나의 가장 황금기? 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도 레깅스와 나시티를 입고 돌리고요. 자꾸 어딘가에 비추는 나를 찾게 돼요. 그전에는 자꾸 거울을 피하고 쇼윈도를 안 쳐다보게 되고 사진 찍을 때 나만 안 찍고 아이들만 찍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나를 찍게 되고 자꾸 어딘가에 비추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좋아하고 대만족입니다. 저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신랑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식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뉴트리미를 숨쉬듯이 먹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훨씬 더 외식도 줄이고 건강해지고 마지막에는 입상 도전하면서 매일매일 홈트도 같이 했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또 삶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준 우리 와이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다이어트하면서 예, 건강하게 삽시다. 몸으로 느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 올라가니까 목소리 톤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향하는 말투와 이런 것들이 야! 이게 왜? 이렇게 엄마들은 알 수 있는 체지방률이 계속 내려가니까 배고파는 느낌? 매일매일 내려가는 그 느낌 보고 그러니까 게임 같더라고요. 이번에 리니지 W 하면서 내가 100만 원 타서 아이템 사서 시작하겠다 뭐 이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그마한 목표 가지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뭔가 일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네. 첫째가 엄마, 미스코리아 해도 되겠다고 막 좀 이런 식으로 많이 극찬을 해주는데 예전에 뺐던 거는 그냥 맥없어 보이게 그냥 살 빠진다 그런 느낌인데 지금 건강하게 빠져 보인다. 여태 살면서 처음 본 모습이다 하면서 많이 놀래고는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이뤄야 되는 거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말 몸의 배인 것 같아요. 건강이란 거를 다시금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고 건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주에서 3주 넘어가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바로 얘기했어. 야 이거 다음 달에 또 하지? 나 이거 또 한다? 미리 그거 오토 걸어야 할인된다며? 나 이거 미리 해줘? 잊어먹지 말고 꼭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연달아서 하게 됐죠. 너 운동해? 아니 그냥 건강해. 건강해졌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주위에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은 사실 운동하거나 뭐 이렇게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기는 한데 사실 용기를 내지는 못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누구나 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자기관리를 해야 되고 배달음식을 좀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유산화 다이어트는 하면 뺀다. 하면 빠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유산화 다이어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화이팅!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유산화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